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른 도교육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의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이 신청한 이날 토론은 현직 고등학교 교장과 장학사, 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 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나사렛대 김정모 교수는 학교 정치 교육은 방향과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